2015년 9월 18일입니다. 제가 이 3시인 줄 알고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종 인상의 종소리 이렇게 녹화 뜨고 또 이제 면도하고 뭐 세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주탄드리를 하고서 서울에 오늘 올라가려고 다음 주가 추석 주간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날이 셀 때 올라가면 맞겠다 했더니 이제 12시입니다. 이거 시계를 제가 잘못 봤어요.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너무 일찍 깨어나서 지금 이제 이거 녹화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제 12시네요. 뭐 다시 이 녹화를 시작을 한 거니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도로 한 잠 자야 될 것 같아요. 뭐 불새벽에 첫 새벽에 잠이 안 오면 좀 일찍 올라가고 가서 드릴 곳은 많아요. 드릴 때면 뭐 다 못 드립니다. 봐야 될 오랜만에 봐야 될 친구들도 보려면 보고 하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그 홍익제 출판사는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원고가 간 지 이제 한 8-9개월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갔으니까 이제 그 가제본이 나왔잖아요. 6권이 근데 경기가 어렵고 또 판매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6권이나 되는 책을 제작하는 게 만만치 않아 그렇겠지만 그 홍익제 출판사 사장님이 그 친구인데 아직 출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기다릴 테니까 어떻게 힘들겠지만 내보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다. 다른 방법이 지금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 손을 보고 나하고 계약서를 쓴 일은 없어요. 저렇게 잡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렇게 하고 있으면 또 기회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세종인성학당의 어떤 변화가 될기로 말하면은 그것도 아예 가든가 손을 떼든가 뭐 이런 단도리를 해놔야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을 이 독서를 위한 그 구슬체로 이렇게 써놓은 책을 어떤 교과서 형식으로 재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인성학 교과서가 뭐 어린이들 뭐 인성 테스트 이런 건 많이 있는데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심도가 있는 것 뭐 제게 심도가 있다고 나는 느끼니까 이런 교과서가 어른까지 초등학생서부터 어른까지 다 볼만한 아주 차원을 달리한 제가 그 집필한 그런 각도에서의 교과서가 될 만한 건 없어요. 그래 그거를 교과서 형식으로 재편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6권이 그대로 될지 혹은 3권이 될지 그래서 한 10권이나 이렇게 동시에 출간을 할 단도리를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내가 뭐 아침 날이 새기 전에 들어가도 됩니다. 친한 친구 집이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제 우리 그 글동무들 서대화 수필가 우리 저 신문에 기고하는 서대화 선배 만나고 그 담강 친구가 뭐 2년 후배인데 사회에서 만났으니까 친구죠.
이제 그 근대사 일본과 전쟁 이런 과제인 것 같던데. 하여튼간에 그 이제 출판사에 탈고를 해서 원고를 다 넘겼어요. 넘기니까 오래 걸렸어요. 책이 쪽수가 한 600쪽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두껍죠. 두꺼운 책인데 그거를 하여튼 원고를 뭐 엄청 오래 가지고서 마감을 못 지고 있다가 마감을 해서 마음이 홀가분한 거. 아유, 그저 끝내고 났더니 엄청 홀가분하다고 광무 형 언제 좀안 올라오겠느냐고 미국도 갔다 왔는데 또 미국 갈 적에 또 나한테 또 여비오 테스라고 너무 이렇게 돈도 주고 선물도 하나 못 써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간다 해서 거기도 가야 되고요. 그 기자 여기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그글 쓰고 말하고 그런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50이 좀 넘었지만 아가씨예요, 아가씨. 내가 한번본것 같은데 두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집에 가고 무슨 뭐 국밥을 사줬다고 그래요. 내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유성의 그 군인휴양소에서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식사를 뭘 했는가 잘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서울에서가 보라기보다도 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이제 뉴욕에 오래 살다가 그랬다가 형부가 뭐 사업을 하다가 뭐 잘못돼서 돈을 많이 없앴대요. 그렇게 하고서 한국에 와서 기자 생활을 하는데 얼마 몇년 만인가 몰라. 하여튼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왔는데 지역 신문에 어디 편집국장이나 뭐 정치부장이나 갈 데가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우리 신문사에서 사람을 구하긴 구합니다. 근데 서울의 보수체계하고 지방의 보수체제하고 차이가 나니까 갭이 한 100만 원, 50만 원 차이가 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요. 뭐 그건 내가 채용하는 건 아니고 좋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걸 내가 아니까 등등 하다 보니까 원래 천주교회였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성경을 10독 했다고 그래. 지금 올해도 2독을 목표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그래. 아, 이거 참,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구나. 이제 내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 한번 데려와 보겠대요. 이제 박승철 국장도 만나보고. 그러더니만은 내 생각하고 다르게 덜컥 저 신도시의 그 정부청사 옆에 방을 19평짜리를 하나 덜컥 가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아직 회사하고 얘기도 안된 걸로 아는데 박 국장하고 통화는 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뭐 내가 그 인생 참알수 없지만 하긴 뭐 원래 미혼 아가씨니까 서울에서 그래 살아나 여와 살아나 큰 상관은 없어요. 집이 빗나가는 집이 있다는데 전세를 줘놨답니다. 돈은 그렇게 잠겨 있는 돈은 있으나 현금은 뭐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관계없는 이야기고. 하여튼 서울에서 어쩌면 그 기자도 만날지도 몰라요. 자기가 시간 역삼동 쪽에 내가 가는데 역삼동 쪽에 그 오전에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서울에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결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우리 세종인성학당 확대 사업 계획서 보니까 53쪽이더라고요. 그게 한 7, 80쪽 갈 것 같아요. 네, 어제 그걸 100% 다 읽어봤습니다. 운동한다고 가방에 그걸 넣고 나가서 메고 나가서 그 벤치에 앉아서 돋보기를 쓰고 차근차근 잘만 다 읽어봤어요. 아,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조선생이 내가 그 저 호칭을 조장로라고 경칭으로 하는데 장로는 아니고 그 어디서 그런 말들을 그렇게 갖다가 고품격으로 우리 세종인성학당이 무엇을 하며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상당히 아주 그 요식한 말들을 많이 해놨어요. 내가 못할 말을 내가 나보다 수준이 나. 내가 이렇게 말은 하고 내 글도 쓰고 했지만 질서가 없습니다. 내가 세종인성학당이 어떻게 운영될 거라는 걸 요약 정리해서 간결하게 착착착해서 뭐 사업계획서 같이 딱 그렇게 만들어내라면 나 못 만들어내요. 내가 하도 그냥 광대하게만 생각을 하니까 그 압축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력 부족이죠. 그런데 그 조 선생이 그걸 아주 그 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누가 보아도 정, 관, 제 무슨 학계 누가 보아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육하원칙에 의한 세종인성학당 설립계획서를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 그렇게 잘 만드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3, 40장 된가 하고 그 페이지 쪽수를 매겨놨더라고요. 54쪽인가 53쪽인가 그런데 하여튼 좀 더 보완이 돼야 돼요. 그거는 만들어진 거니까 됐고 문제는 이 사업계획이라는 게 앞으로는 이 대안학교 방향으로 가야지 수강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수강료를 안 받고 하는 게 지금 세종인성학당인데 수강료를 댈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회비 형태로 자기 형편에 맞게 있는 사람 전액 없는 사람 들려고 그래서 싫은 관계없는데 그러면 또 이제 공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실비로 지금 현재 우리 세종인성학당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부모들끼리 그냥 친목회 삼아서 뭐 5만 원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걸 아주 식사하고 그런 경비로 아이들 뭐 주로 식대죠. 그 뭐 그 한 시간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 좀 오후까지 하니까 여러 과목을 하니까 그걸 밥값으로 식량 사오고 간식비로 뭐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는데 수강료 가지고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 4명이고 5명이고 10명이고 있다면은 그걸 뭐 보수를 그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좀 대우답게 한다면은 못해요. 아 1년에 그 몇 억씩 그거 뭐 임금으로 나가면 누가 거기서 뭘 아이고 내가 그 기초수급자가 내가 정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도 만들고 사회와 내가 밥값이라 된다고 하는 이런 인성학당인데 거기 와가지고 뭐 400, 500, 뭐 300 이렇게 월급 받는 사람들이 들어앉아서 하자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충분하게 기반이 잡혀서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인성학당에서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저부터도 최소한의 아주 저 돈이 많더라도 많이 들어올 일도 없지만 그 수강료가 아무리 많아도
많이 받을 수 있어도 많이 받지 말고, 그리고 많아도 많을 일도 없어요. 그 어떻게 뭐 토요일 주말 학교가 뭔 많을 게 뭐 있어요? 근데 혹 대안학교로 가서 평일에도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또 많을 수도 있겠죠. 기숙형 대안학교? 어렵죠. 어렵지만 많이래. 그렇더라도 아주 조금 받아야 된다. 조금.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받아야 이렇게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건 뭡니까? 기초 근로수당 뭐 같은 형식으로, 하여튼 최저임금제 형식으로, 사실은 재능 기부가 좋은 거예요. 그것에 뭐 50% 30% 받고, 말하자면, 교통비나 받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되찾을 때도요, 내 돈 내고 찾았어요. 월급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이 나라를 찾은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이 내 재산 팔아가지고 내 돈 들여서 내 밥 먹고 집에서 저 독립자금 막 고에 보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찾은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이 인성학당 정신문화 이런 계열은 그런 제가 하는 이런 계열은 이게 어떠한 생산이나 물질과 연계된 게 아닙니다. 생산과 연관이 돼서 하면 좋긴 좋은데 하여튼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2의 독립운동, 건국운동 같아요. 이게 새마을운동은 길 닦고 뭐 저거 하고 뭐 그 속에도 물론 정신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지금 그 인성 교육의 문제는 이거는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종사자가 저부터도 뭐 교육을 시켜서 교육비를 먼저 생각하고 재밥에 먼저 눈이 어두우면 안 되고요. 연불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연불. 말하자면 내 할 일을 해야지 거기에서 내 보수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 1년, 2년, 뭐 3년, 뭐 4년, 5년 이렇게 가서 그것이 참 괜찮아지고 특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아이고 참여한 사람들 월급도 밥은 먹게 줘야 되지 않느냐, 최저임금비도 안 되게 그렇게 받아가면 되겠느냐, 후원도 들어서 후원금이 쌓이고 할 것 같으면은 시설하고 뭐 확충하고 뭐 이런 앰프하고 뭐 교재 사고 이렇게 하고서 좀 여유가 있으면은 뭐 차도 사고 그런 다음에 좀 더 받는 것은 더 받는 것은 내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로 생계에 목숨을 걸고 다섯 식구 여섯 식구가 먹고 살 사람들은 월급이 적어서 여기 종사하라고 못합니다. 참 자유롭게 시간 나는 대로 나같이 아이들 학교 짝짓기 다 끝난 사람들 와서 봉사하고 이러는 거로서 이런 쪽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대안학교로 허가를 내서 어쩌면은 50명이고 100명이고 많이 욕심내지 말고 50명이면 많은 거니까 좀 정말 얘한테 돈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한 달에 쓰더라도 좀 잘 맡아가지고 가르칠 사람이 있으면은 좋겠다. 그러한 뜻이 있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뭐 대전이고 뭐 이렇게 청주 중부권에서 대전, 청주, 오송, 세종, 이 중부권에서 그런 아이들 한 50여 명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든가 혹은 적응은 잘하는데 방향을 좀 어떠한 칼라가 있는 쪽으로 뭐 영어, 무슨 한문, 장문, 논문, 뭐 웅변, 뭐 과목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여튼 특수한 그 재능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인성 중심으로 이렇게 맡긴다면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은 잘 하면은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허가는 과히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도 어려운 것이 돈입니다. 돈은 이거는요 현실이라 아이들에게 안 받고 조금 받고 좋은 교육 실행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아니 물은 한 바가지 퍼다가 열 바가지를 쓰겠다는 얘기라서 원리상 잘 안 맞아요. 그리하여 제가 늘상 생각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요. 이 합작 생성이에요. 합작으로 학문을 생산해 내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퇴의 교육자, 정치인, 그들이 와서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호 재능 기부죠. 그런데, 와서 가르치는 건 못하고, 뭐 후원은 좀 할 마음도 있어요. 인성교육 한다니까. 진의가 돈 벌자고 하기보다도 어떻게 봉사를 해서, 후손들, 후배들, 어린이들, 이렇게 사회에 뭐가 덕을 끼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후원할 마음이 생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서 준다. 그러면 환고를 받든 원천징수에 뭐 공제를 좀 받든 그래서 만일에 뭐 100이고 1000이고 이렇게 기부를 하면은 도로 받아간다든가 뭐 어떻게 얼마 공제를 받는다거나 근데 그런 것도 어렵거든요. 아, 살아보니까 이 자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가르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인데 정부가 하는 일을 괜히 껴들어가지고 내가 도전한다고 말해. 인성교육이라고. 그런 게 이제 보통 작가들인데 작가들 글도 쓰지 말아야 돼. 그렇게 따지면. 아,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데 뭐 그게 아니고 야, 이 작가가 이 글을 썼는데 말을 하는데 응?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어린이들을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안 하는 거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알찬 거 공급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돈 놓고 하면 제일 좋아요. 내 돈 놓고 하면 아이 어린이들을 뭐 밥 먹이고 재워주고 뭐 옷 사 입히고 뭐 경비 다 쓰고 미국도 데려가고 뭐 이렇게 하면 야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고급의 교육 그식 행위를 한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어른들의 삶의 유산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드리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뭐 가르치고 재능 기부 그런 거 못하고 바쁘고 또 너무 또 돈이 많은 분은 그냥 돈으로 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터뷰를 해서 그런 분들의 많은 후원자를 어떻게 모집을 할 거냐. 한 분 두 분 연고로 해가지고 그래서 10분 뭐 100분 이렇게 해서 아 1년에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하면 영상을 수시로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서 삶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한다고 하는 레거시트죠. 레거시트 유산 남기자는 건데 정신적 유산이죠. 삶의 나의 생각을 남기는 겁니다. 내 옛날에 그 블로그명이 남기고 싶은 생각들이었었습니다. 남기고 싶은 생각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뜻입니다. 호랑이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 생각, 뜻, 철학, 사상을 남기는 거죠. 사람이. 그게 남기고 싶은 생각들입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간판이죠. 블로그 간판.
지금은 뭐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그렇게 하다가 세종인성학당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조선 블로그가 폐쇄된대요. 12월 말에 그게 끝난답니다. 뭐 그러니까 그 뭐 아무 의미가 없고 하여튼 지금은 세종인성학당인데 세종인성학당이라는 건 그 옛날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된 그 옛날에 한국 사이버인생대학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인성과 인생. 예, 그 사이버인생대학 명함이 지금도 많아요. 그 사이트는 없어졌지만 그 인생대학에서는 부부학, 아버지학, 아내학, 며느리학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불륜학, 뭐 욕심학 별게 다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학이 그 체계적으로 줄거리가 정리된 게 요점 정리된 게 뭐 70개, 80개 학이 있어요. 제가 그 공부하면서 메모해 놨던 것이 이제 그 줄이학 줄이고 인생과 인성. 아까 말한 그 사회적인 원로들 은퇴자들, 연장자들, 나의 선배들, 80대고, 80, 90대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초롱초롱한 분들이, 야,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 후손들에게 혹은 나의 나를 아는 친지들에게, 내 후배 제자들에게, 내가 한마디 남긴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건 돈으로 평가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자서전을 쓰는 거 아닙니까? 자서전을 써서 좋죠. 자서전 꼭 있어야 되죠. 자서전 집필 대행 같은 거 이런 거 뭐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해봤는데 대필하면 잘하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해달라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80, 90대에 그냥 세상 떠나는 거예요. 돈 뭐 몇십억 뭐 있어도 그냥 자식 거니까. 근데 그 자수전 한 편을 자기가 정리를 해서 대피를 해서 쓰던 남기지를 못하고 세상을 뜬다고요. 그 자기의 그 화보 같은 거 사진첩 같은 거 정리를 해서 자수전. 근데 그것도 사실 질이 낮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영상입니다. 영상. 제가 이거 하는 이런 거 나하고 하든 편집국장하고 하든 혹은 어린이들이랑 하든 뭐 여성 그 리포터랑 하든 자 30분씩 3편을 하든 5편을 하든 1시간짜리 2편을 하든 나는 강원도 화천 어떤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이래가면서 혹은 폭포 해변에서 아니면 어떤 섬에서 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엔 어디서 초등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때는 전쟁하고는 전쟁 끝입니까 후입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하나 한 페이지 인생 살아온 80년 90년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에 담는 겁니다. 그게 뭐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아 요즘 어린이들은 그 모르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거든. 그 보릿고개에 그때 치구리를 캐먹고 옥수수를 껍질을 벗겨서 그 옥수수 속을 씹어먹고 그 참 가재 잡고 뭐 미꾸라지 잡는다고 돌아다니고 배가 고프니까 닭을 말이야 잡는 것을 보면은 그냥 침이 넘어가고 닭고기도 뭐 한 번씩 먹어보면 이랬던 어린 시절 또 학교에 가니까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이가 50이 됐을 때 40이 됐을 때는 무엇을 했고 뭐 등등 아이들을 며칠 낳았는데 근데 그 아이들 길에서 뭐 어떻게 지금은 뭐 아 저기 뭐 유럽에서 뭘 하고 미국에서 뭘 하고 한국에 누구랑 있고 뭐 딸이 있고 사위가
이런 것을 손자가 다섯 명인데 세 명인데 이러면서 한탐 한탐 나의 인생을 영상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많은 사람들 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의 그냥 떠나는 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영상 제작비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럼 팁으로 줄 수도 있어요. 아니 잘 나갈 때 하루 저녁에 3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술도 먹었잖아. 그러면 1년에 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뭐 후원해줘도 좋잖아요. 그러면서 잘들 해봐라 해봐라. 이게 나의 인생입니다. 근데 나의 타이틀로 말하면 나의 인생, 나의 인성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인성.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는 내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나의 인성을 이야기한다면 그때 난 참 부끄러웠지. 내가 참 우리 아들이 몇 살 적에 엄마하고 대판 싸웠어요. 애엄마하고. 걔엄마가 뭐 집을 나가고 없더라고. 뭐 저 같으면 그래가 아예 안 왔어. 그러니까 아이들 둘 남매하고 내가 밥도 할 정도로 가서 밥을 하면 정말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서전 같은 이야기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또 그래도 잘 컸어요. 그때 내가 잘한 것은 뭐 나 같은 사람은 교회를 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인도를 한다고 했지. 또 아닌 사람 같으면 내가 절회를 다녔는데 기도를 하고 절에 가서 뭐 법회에 가서 참 3,000배를 드리고 1,000배를 드리고 뭐 108배를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보다 더 불쌍한 아이들이 누구인가 이웃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말이야. 그런데 사업이 복을 받아서 건강에 복을 받아서 내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자손들에게 말한다면 내 제자나 내 후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맞아. 젊은 날에 그래도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뭐 이런 그러니까 나의 인생 나의 인성을 영상에 드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그 무슨 뭐 기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참 후원 그 뭐 후원 공식적으로 받으면 좋지만 왜런가 하면 그건 우리 이제 수거비를 받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사업자 등록을 해서 꼭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친목으로 후원한 뭐 후원은 뭐 정식으로 계좌로 들어와도 되고 그러한 일을 수익과 연결을 시켜서 할 것 같으면 아까 말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엄마들을 새로운 교육자로 강사로 양성을 시키고 노인 강사도 뭐 오고 갈 수 있는 자동차도 운영하고 또 어린이들 대안학교로다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투명하게 해도 되고 은혜로 해도 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내가 이제 말한 세종에다 뭐 돌팍방을 얻었다고 이제 결혼을 한 인생을 50년 이렇게 살은 분이라 그 기자 여기자님도 순박춘지네요. 내가 볼 때는 아주 뭐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나 내가 볼 적에는 애기예요. 애기. 애기 같아. 어떤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귀엽다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귀여운 면도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무슨 일을 하는 일꾼이 됩니다. 기도하고 나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요. 저절로 믿음 생활과 가까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인생, 인성, 삶 그리고 어린이, 미래, 후배 나보다는 우리 미래 어린이들이 잘 되는 것 이런 데 마인드가 이렇게 변화해 돼서 어떻게 쓸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를 몰라요. 왜 모를까? 끝나야 되는데.
사람이요, 내일 일을 알면은요, 오늘 못 살아요. 내일 기쁠 일이 나올 거라고 교만해버려요. 그리고 탁 너무 믿어버려가지고 게을러져요. 내일 슬픈 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기분이 나빠서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거고, 그 맞는 기쁨과 슬픔이 다 우리에게 어떤 감사로 녹아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알면 안 돼. 자, 오늘 일을, 오늘 하루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의 현재 삶이 팍팍한 면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하나님, 우리 세종인성학당의 하나님,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 우리 학당 어린이들의 하나님, 해뜸 해오름의 하나님, 우리 참사랑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신의 가호가 오늘도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네.